이게 목적어죠. 위드가 있으면 위드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지? 그 성격 무슨 격? 목적격.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지? 전치사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 했지?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좀 뻘쭘하단 말이야. 뭐라고요? 뻘쭘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버린 거야. 알겠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자리는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뭘로 연결한다? 후나? 훔이나? 대수로 연결해준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훔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후나? 대슨? 앞에 전치사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게 시험이야, 이게. 이게 중3 때 배운 거죠? 알겠어? 왜 그러겠어? 왜 못 가겠어? 이유가 있어. 여기가 전치사가 갔죠? 전치사는 뒤에 무슨 격이어야 된다고? 목적격. 근데 후나 대슨 무슨 격이 될 수 있어? 주격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알겠어요? 후나 대슨 왜 못 간다? 주격이 있으니까 그래. 주격이. 이해됐죠? 따라해. 전치사의 목적격. 누구야? 샤라포버야. 이해됐죠? 그러면 네 명의 사람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책을 봅니다. 이제 책에다 동그라미 치고 갈 거야. 자, 문장 봐. This is the boy he came to yesterday. 그랬죠? 자, he에다 동그라미, boy에다 동그라미. 주어인데 사람이니까 뭘로 연결한다? Who. 뭐라고요? Who. 자, 그러면 위에 문장이 나와? 아래 문장이 나와? 아래 문장이 나와. 그러면 boy에다 밑줄 치고 who부터 yesterday까지 큰 가로로 묶어. 자, 빨리빨리 해야 돼. 큰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자, who를 빼봐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격? 주격.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겠지? 꾸며주니까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이해됐죠? 그 옆에다가 유연진이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그 밑에 she is a teacher. 나왔죠? teacher란 명사에다가 밑줄 후부터 어디까지? english까지 가로로 딱 묶어놓고 보니까 후를 빼봐. 뭐가 없어?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성진이 안 한다. 관계대명사는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해서 알겠죠? 오케이. 한 장 넘겨서. 이제 뭐가 있었어요? 소유격. 알겠죠? 체스가 있었죠? 체스. 자, The doctor likes to play chess. 닥터에다 동그라미. His office is near my house. His에다 동그라미. His는 무슨 격? 소유격. 닥터는 뭡니까? 주격. 사람이지? 그러니까 뭘로 연결한다? 후주. 위에 문장이 중요해? 아래 문장이 중요해? 아래 문장.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후주에다가 밑줄, 자, 그 가로 큰 가로 열고요. 첫 번째 동사는 is고요.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like죠. 그러면 like에다가 가로로 닫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봐. 관계대명사의 시험 문장은 항상 이거야. 문법에 나오면 주어는 어떤 거니? 닥터죠? 그래, 안 그래? 닥터니까 여기다 like 쓰면 돼, 안 돼? 틀리는 거지? 왜? 따라해. 수의 일치. 수의 일치가 시험이야. 그 앞에도 다시 하나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쉬운 문장은 이렇게 나와. 에이씨. 여기다. 얘기해보자. 너 거리 나왔고 후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 이 자리가 지금 거리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is. 여기다 r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여기 주어? 그럼 이 진짜 문장의 주어는 더 거리지?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is. 여기다 r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이게 시험이란 거야. 주격관계대명사는 시험이 뭐다? 수의 일치. 거기 앞에다가 유연진 옆에다가 수의 일치를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적격. 그 밑에 목적격. 자, 중국의 수찬성 치진 나왔다 있죠? He's the boy. boy에다 밑줄. I met him yesterday. him에다가 밑줄. him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선행사가 뭡니까? 사람이니까 who, whom, that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네. 그 whom 밑에다가 who하고 that도 연결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장은 그 오른쪽에 4번. 거기다가
별표 50개. 전치사의 목적격이요. 뭐라고요? 전치사의 목적격. 그게 형광펜 노란색으로 딱 칠해놓으면 돼. 전치사의 목적격. 뭡니까? This is the lady. Lady에다가 밑줄. I play tennis with her. With her에다가 밑줄. Her는 무슨 자리? 전치사의 목적격.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lady라는 뭐다?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로 연결합니까? Who, whom, that으로 연결한다.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아니야. 알겠죠? 근데 그러면 자 whom부터 with까지 가로로 묶어봐. 묶어놓고 보니까 주어는 I고요. 플레이가 동사지요. 테니스가 목적어지요. with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건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전치사가 뒤에다 놔두니까 어쩐다고? 뻘쭘해. 그래서 앞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알겠지? 근데 후하고 대신 전치사를 앞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입니다. 별표.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봤어요,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를 보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또 대답하네. 이해되셨어요? 네.